프랑스를 대표하는 듀오 아티스트 피에르 엔젤. 다음 6개의 원작 그림 중 핀이 선택한 그림은? 아담과 이브. 안녕하세요. 탐미주의자 핀입니다. 피에르 엔젤 전시가 진행 중인 K현대 미술관입니다. 그들의 작업실을 재현한 공간에서 그들의 작업 방식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나도 피에르 엔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핀이 선택한 그림이 즉석에서 출력되는 동안 전시 작품을 잠시 감상하실까요? K-POP 아티스트 CL과 탑을 모델로 한 그림과 함께 세계적인 셀럽들이 먼저 찾는 아티스트 피에르 엔젤. 그들의 작품을 모르고 봤을 때는 포토샵을 사용한 게 아닐까 했는데 전통적인 사진 작업 위에 아크릴 물감의 섬세한 묘사로 완성된 회화 작품이라는 사실. 붓자국이나 두께감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사진 같은 완벽한 그림입니다. 드디어 출력이 끝났네요. 피에르 엔젤 작품 원본입니다. 아크릴 물감과 오늘을 남길 수 있는 즉석 카메라도 준비해 주셨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막상 붓을 드니 좀 떨리네요. 호흡을 가다듬고 과감한 터치로 쓱쓱. 사실 학생 시절 수채화는 그려봤어도 아크릴 물감은 처음인데 이렇게 사진 위에 직접 아크릴 물감을 섬세하게 덧입혀서 작품을 완성해가는 피에르 엔젤의 작업 방식 그대로를 체험하니 작품을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즐거움이 손끝에서 전해집니다. 사진을 찍는 피에르와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질, 그리고 그들의 작품에 다시 핀만의 느낌을 더하는 건 정말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멋진 체험인 것 같아요. 일단 아크릴로 그린 그림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완벽하고 매끈한 원본에 핀만의 느낌이 가는 대로 회화적 터치를 더해 지극히 사람의 손맛이 나는 미완성의 느낌을 내고 싶었습니다. 이미 완성된 완벽한 그림을 미완성의 회화적 표현으로 완성시킨다는 나름의 의도가 컨셉입니다. 아크릴 컬러의 물감은 골드, 실버, 브론즈를 사용했습니다. 딱이 조합이 꼭 써보고 싶은 물감 색깔이었거든요. 레드와 브론즈를 섞은 컬러로 입술을 칠하는 사이, 헉, 물감 유혈 사태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배경에 플립해 컬러를 더할 차례. 배경색과 가장 가까운 색도 배합해 보고 빠짐없이 모든 그림 위를 채워갑니다.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핀의 뒷모습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 화가 모자를 쓰고 왔어야 했나 봐요. 드디어 완성입니다. 어떤가요? 이 순간을 즉석 카메라로 남겨야겠죠? 이렇게 작가의 원작 위에 직접 그리고 개인 소장할 수 있는 나도 피에르 엔젤 체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K현대 미술관에 사전 예약을 통해 유료로 직접 체험이 가능합니다. 완성작은 선물하기 위해 액자를 주문해야겠네요. 탐미주의자, 핀의 꽃이다.